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원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딱 오늘만 1시간 늦춰서 9시 반에 이슈를 소개해 드린다는 양해의 부탁을 제가 전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9시 반 정도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8시 반에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다가요. 출근길에 또 출근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청와대가요, 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그동안 집중돼 있는 수사권을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경찰로 분리를 시키면서 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이번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건데요. 자, 국정원이 그동안 맡아왔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갑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갑자기 비대화가 되면 또 그에 따른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경찰의 조직 역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로 분리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매번 이게 안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개혁을 해보겠다. 청와대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도 중요하겠죠? 과정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또 변화가 생길지, 또그 변화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판문점에서요. 남북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예술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각각 4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이요. 예술단 규모와 또 일정 공연 내용 등을 협의하는데 모란봉학단이 방문단에 포함될지, 또 남북 합동 공연이 성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상위 랭킹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아침 잠시 전이었죠. 8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점이 좀 달라지고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명세부터 해서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는데요. 자, 특히 올해는요. 초중고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비용, 또 대학교 때 빌렸던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약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빠진 의료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지난해에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 하면 1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 같은 부양가족 등록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는 18일입니다.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요,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수 있고, 맞벌이 부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그래야
내가 미처 받지 못했던 환급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아, 이런 것도 내가 알아두면 나중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더불어 알고 나면 또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또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고요.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